올해는 더위도 빨리 찾아오더니 추위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약한달 가량을 앞서갑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창원이 7.1도, 진주는 2도선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약 4도 가량 밑돌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기가 계속 밀려들면서 모레까지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집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6도까지 내려가고요. 내륙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금 일찍 찾아온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어제보다 더 맑아집니다.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한 하늘 볼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밤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7도가량 낮습니다. 오늘은 해안 지역도 모두 1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통영과 거제 7도, 하만이 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합천 1도, 진주와 사천이 2도 등 대부분 5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거창이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오전 중에 해제되며 물결도 잔잔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